안녕하세요. 큐엔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5를 들고 와봤습니다. 스틸 시리즈는 아크티스 1을 제외하면 마이크를 이어컵 안으로 집어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집어넣었을 때 극히 일부만 튀어나오는 데다가 동그란 모양이 포인트처럼 느껴질 정도로 일체감이 좋습니다. 잘 구부러지기도 해서 입 앞에 수월하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 지향각은 양방향성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통해 잡음 감소를 낮음부터 높음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끌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잡음 감소를 높음으로 하더라도 주변 소리를 완벽하게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물론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처리가 되는 정도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녹음 품질이 좋은 편인데요. 고음역이 강조되어 있어서 밝은 느낌을 줍니다. 때에 따라선 날카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